자, 1번 자연수행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저거의 서로 다른 두실근을 알파인 베타인이라 하자. 수직선 위의 두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n 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때 리미트 P의 값이. 그럼 P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 n 플러스 1분의 n에다가 베타인을 곱해야 되죠. n 베타인 플러스 1이랑 알파인을 곱해서 요거란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이제 극한을 구하려면 베타인과 알파인은 n에 대해서 표현이 돼야 돼. 이 베타인 알파인이 요 아이의 근이라며.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보는 거야. 근의 공식 써보시면은 짝수 공식 써먹으면 되죠. 그럼 마이너스 n 플마 루트 n제곱 마이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네. 근데 지금 뭐 대수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난이 식을 쓸수 있어요. p 좌표가 어떻게 생겼냐? n 플러스 1분의 n에다가 베타인 2 플러스 1일 거란 말이야.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랬으면 될 거고요. 다음에 알파에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건 거죠. 그럼 이제 극한을 구하랬으니까 나 구하는 꼴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그냥 통로시킬게요. 아니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이랑 그 다음에 리미트 분할 가능하죠.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이두 개를 풀어달라는 얘기거든요. 마이너스는 앞으로 좀 빼낼게요. 여기다 마이너스 닫아줄게. 그럼 뭐야?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가 지금 유리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무리수가 있을 땐 유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. 유리화를 시키는 거야. 그럼 얘는 유리화 결과 어떻게 될 거냐?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에다가 저 위에 거 유리화하려고 뭘 곱했을 거냐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분의 이렇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. 그 다음에 위에는 계산이 n 일단 남아있고요. 얘랑 자기 켤레랑 곱했으면은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이 됐겠죠? 그럼 약분돼서 n 이렇게 되는 거네. 그럼 뭐야? 일단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 계수로 푸시면 될 거고요. 여기도 n이 무한대로 갈때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위에 거 유리화한 결과가 n-루트 n제곱 플러스 n 여기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유리화할 필요가 없네. 얘는 이미 구해지네요.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없잖아.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었는데 없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 B만 보시면 돼요. 얘 1차 위에도 1차죠. 그럼 뭐야? 1분의 2니까 2가 될 거야. 자, 그럼 앞에 거 극한만 풀게요. 얘는 지금 얘 n제곱인데 밑에 거도 2차, 위에 것도 2차죠. 밑에 게 지금 얘의 1차 계수가 몇이냐면 2야. 여기 1 있고 여기 1 있어서 2고 얘랑 곱해주면 결국 2겠네, 2. 그럼 뭐야? 앞에 거 극한이 2분의 1이고 2가 되네요.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극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. 다시 풀어보세요.